주어진 기회 중에 가장 골을 많이 득점시킨 선수의 퍼센티지야. 아... 근데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손흥민이 44.41% 골이 들어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잖아.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뉴캐슬이 이 부분에서 가장 높은 걸 잡고 있고 네. 그 다음이 맨시티고 그 다음이 리버풀이고 그 다음이 아스날이고 첼시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5위에. 이거는 되게 재미있는 통계 자료예요. 너무나도 재미있는 통계 자료여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해서 이게 기대 XG 값으로 바라보는 프리미어리그 순위야. 야, 그래서 골, 기대 XG 값으로만 바라봤을 때 네. 남은 경기들을 이렇게 돌려봤을 때 네. 순위를 예측한 거야. 근데 이게 뉴캐슬이 현재 XG 값이나 이런 포인트가 진짜 많아서 네. 뉴캐슬이 1등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네. 그러니까 XG 값으로만 바라보면 그러니까 그 XG 값이 높다는 건 그만큼 좋은 기회를 많이 만들고 있다는 거잖아. 그럼 좋은 기회, 순도 높은 기회를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골이 들어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잖아.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뉴캐슬이 이 부분에서 가장 높은 걸 잡고 있고 네. 그 다음이 맨시티고 그 다음이 리버풀이고 그 다음이 아스날이고 첼시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5위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경기력은 괜찮다라는 거야. 네. 경기력은 괜찮고 찬스는 많은데 하필이면 그 앞에서 그 마무리해주는 애가 니콜라스 잭슨이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왜 하필 또 아스날이야. 근데 그리고 토트넘이 이제 6위로 선임이 되어 있고 찬스가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 중 하나가 네. 토트넘이 우승을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게 모든 골이 손흥민에게 몰리고 있잖아. 한국 팬들한테 우리한테 너무 행복한 일이지. 행복한 일인 것과 동시에 손흥민이 조금 부진을 하거나 골이 안 들어가기 시작하는 순간 네. 그러니까 안 들어가기 시작할 때도 있을 거 아니야. 어떻게 네. 매번 골을 넣어. 만약에 손흥민의 득점이 이어지지 않는 순간부터 위험하다는 거야. 이건. 이게 득점 분포가 잘 돼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어. 적어도 그 같이 뛰는 윙어들이 셉셉이라든가 히샬리송이 지금 좀 걔네가 터져야 돼. 무조건 터져야 돼. 그러니까 손흥민의 결정력이 없으면 토트넘은 처참하다는 거와 같다는 거야 지금. 손흥민 선수가 여러분들 골 넣는 장면들만 여러분들 잘 보셔도 아시겠지만 좀 아스날전에서도 말도 안 되는 각도에서 이거 돌려쳐서 넣고 그다음에 뭐 다른 경기들에서 보면 뭐 전방 압박을 통해서 그 나온 기회를 통해서 손흥민이 넣고 그 풀럼전에서도 전방 압박을 통해서 두 골이 다 들어갔고 그러니까 이런 기회들이 나오는 걸 보면 실질적으로 좋은 오픈 플레이에서 정말 화려한 경기력을 토대로 넣는 골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아마 히샬리송이나 존슨 이런 선수, 셉셉이 이런 선수들이 적어도 이번 시즌 10골은 넣어줘야 돼. 10골은 넣어줘야 토트넘이 우승 경쟁의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 좀 있으면 아시안컵으로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뭐 공격수 영입을 한다라고 하지만 영입해서 오는 선수가 잘한다는 보장이 없고 그래서 있는 선수들 지금 뛰고 있는 선수들이 좀 더 포텐셜이 올라와줘야 뭔가 토트넘이 리그 우승하는데 좀 더 편해진다.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아시안컵도 있고 막 이런 게 있지만 토트넘의 다른 선수들이 손흥민의 득점에만 기뻐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진짜 자기들도 득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해줘야 된다라는 거야. 지금 손흥민, 메디슨 외로 골 많이 넣는 애가 아마 셉셉이랑 로메로일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걸 바라봤을 때 진짜 빈약하죠. 다른 선수들이 골을 넣어주지 않으면 이 팀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정답은 아니죠. XG 값이 여러분들 절대 정답이 되는 게 아닌 게 XG 값을 우리가 막 4.0으로 밀어붙이다가도 카운터 한 방 먹고 1-0으로 경기 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때리는 슈팅이 다 골대 맞고 나가고 상대가 미친 듯이 잘 맞고 막 이런 걸 바라보면 그렇게 될 수 있잖아. 그래서 이 XG 값이 높고 안 높고 이것도 굉장히 뭐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고 안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이거를 무시할 수는 없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 에버튼이 왜 9위에 올라가 있죠? XG값은 높은가 보지. 하여튼 이렇게 현재 네. 나와 있고 네. 또 한 가지 재밌는 것 중 하나는 게리 리네커가 이제 할란드를 네. 이야기해주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발롱도 아마 수상하는 그때 아마 게리 리네커가 나간 것 같은데 네. 할란드를 바라보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골은 수학과 같다. 수학 공식과 같다. 골을 많이 넣는 방법은 수학 문제를 푸는 것과 같다. 축구에는 공식이 있다. 그 공식이란 공격수들이 어느 위치로 어느 상황에 어떻게 뛰어들어만 가면 골이 난다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하고 그냥 이런 상황에 거기로 그냥 뛰어들어가면 골은 난다. 근데 할란드가 그거를 전 세계에서 현재 제일 잘하고 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지. 근데 지난 시즌에 손흥민 선수를 우리가 보면서 답답했던 것 중 하나가 뭐였어? 안 뛰어들어가는 거였고 네. 이런 장면에서 페드로 포로가 크로스 올릴 때 앞으로 잘라만 뛰어들어가져도 분명히 발에 걸리면서 골이 들어갈 거고 득점왕 시즌 때 손흥민이 그런 움직임을 했고 근데 이번 시즌에 손흥민이 지난 시즌에 손흥민이 그런 장면에서 안 뛰어들어갔고 이번 시즌 손흥민이 지난 시즌과 달라진 거는 뭐 맹장도 이제 안 아프고 수술도 했고 컨디션도 좋아진 것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게리 리네커가 말한 것처럼 그 자리들에 뛰어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왜 제가 이 얘기를 했냐면 이 XG값 높아진 이유가 토트넘이 어쨌든 간에 골을 넣고 있는 이유 손흥민이 골을 많이 넣고 있는 것 중 하나는 그거라는 거지.
뛰어들어가고 있고 이런 장면들이 나왔을 때 높은 지역 골대 근처 지역으로 들어가면서 플레이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손흥민의 득점이 높아진 거고, 그 다음에 손흥민은 정말 적은 기회에서 많은 골을 넣은 거지만 어쨌든 간에 할랜드가 그렇게 뛰어들어가기 때문에 그 기회들을 많이 막고 그 많은 기회들 통해서 많은 득점을 가져가는 것처럼 손흥민 선수는 정말 귀한 기회를 살려서 골을 넣잖아요. 네. 근데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ZD 감차로 몇 골 많이 못 넣었잖아 아직. 거의 그때, 뭐, 그때 기가 막히게 ZD 하나 넣었는데 넣고. 그런 거를 제외하고 나서는 손흥민이 결국 다 골을 넣고 있는 거는 문전 쇄도 그 하는 거죠. 쇄도에서 뛰어들어가서 골을 넣고 있다는 거잖아. 그런 걸 따져봤을 때 손흥민 선수가 결과론적으로는 그런 거를 잘 뛰어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득점을 많이 가져가고 있다. 그래서 게리 리네커가 이제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조기축구회나 여러분들도 현역으로 뛰고 있는 분명히 어린 선수도 이걸 많이 보고 있을 텐데 네. 골을 많이 넣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골대 근처로 가야 된다. 골대 근처로 최선을 다해서 뛰어들어가면 네. 많은 득점 기회가 생기고, 근데 이제 그 안에서 골대 근처에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뛰어들어갈 것인가 이런 건 이제 기술적인 요소가 들어가는데 일단은 제일 큰 거는 골대 근처로 뛰어들어가라. 일단 뛰어들어가라.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뛰어들어가서 잘 넣는 거. 잘 넣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좀 어려워요. 그거는 손흥민 선수가 세계에서 3 손흥민 선수가 매일 얘기하는 것처럼 뭐 어렸을 때 슈팅 1000개씩 때렸고 이런 걸 통해서 감각이 생기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당연히 연습을 해야 되지만 그 연습한다고 골이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쵸, 연습 이후에는 뛰어들어가는 게 필요하고 그런 골이 잘 터지는 곳이 어딘지 분석을 해서 그 공간들을 찾아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야만 한다. 그래서 득점력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뭐냐면 그 득점왕을 한 선수들 있잖아. 네. 그 선수들의 하이라이트나 골 그게 있어. 그걸 돌려보면 된다. 그걸 그냥 한 회에 일어났을 때 홀란드 거 보고 손흥민 때 득점왕 보고 살라 거 보고 이 선수들이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어떤 장면에서 골을 많이 넣냐를 보고 이미지 트레이닝 하면 골 많이 넣을 수 있어. 내가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때 당시 호날두 많이 볼 때였거든. 어렸을 때 내가 그때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때 한 시즌에 26골 넣었지. 그래가지고 그때 영국 칼리지 대표팀 뽑힌 거였거든. 그때 내가 진짜 그때 내가 호날두 드록바야 반페르시 이런 것만 뒤지게 봤어. 그러면 그냥 그거 많이 보고 이미지트링 하면 뛰어들어가게 돼. 진짜 뛰어들어가게 돼. 그래서 그냥 간단하다. 네. 잘하는 선수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공통점을 찾아서 비슷하게 하면 그만큼 골이 들어간다. 지금 황희찬 선수도 이번 시즌 여러분들 골을 많이 넣는 게 막 엄청난 감찰을 보여주고 미친 중거리 슈팅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황희찬이 왼쪽에서 페드로 네트가 흔들고 제끼고 들어갈 때 애같이 뛰어들어가요. 진짜 진짜 이악 말고 뛰어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황희찬이 골이 많이 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합이 좋은 게 쿠냐가 약간 펄스 나이처럼 아래쪽에 내려가서 공 갖고 운반해주고 그 펄스나인처럼 뛰던 쿠냐가 볼을 네토한테 주고 그럼 네토가 드리블을 할 동안 어쨌든 황희찬이 쿠냐보다 앞에 있고 그러니까 이제 황희찬이 골대로 쿠냐보다 더 빨리 뛰어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해서 황희찬이 골을 많이 넣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쿠냐는 당연히 골을 많이 넣을 수가 없고 아 근데 걔도 그 기회가 왔을 때 너무 못 넣어. 찬스는 있는데 걔한테 좋은 찬스가 황희찬한테 온 것보다 많았어. 아 골 너무 못 넣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또 한 가지 베스트 피니셔 amongst Europe's top goal scorers percentage player is performing performing over XG since August 2016. 2016년도 이후로 네. 주어진 기회 중에 가장 골을 많이 득점시킨 선수의 퍼센티지야. 아... 근데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손흥민이 44.41%. 야... 그러니까 이 선수에게 오는 기회는 두 개 중에 하나는 들어간다고 보는 거야 거의. 그래서 진짜 특별해 보이죠 이러면 손흥민 선수가. 그리고 케인이 21.33, 메시가 21.31, 이모빌레 야 이 친구도 이모빌레가 그때 당시 골 많이 넣었고 마네도 은근히 16.36% 높은 거야 이 정도면 마네도. 그 루카쿠 들어가 있고 음바페 들어가 있고 바디가 들어가 있는데 기회가 오는 빈도수에 대비 손흥민이 2016년도부터 베스트 피니셔만 바라본다면 제일 높다. 근데 우리 호날두 형님은 소니가 최고. 요렇게 여러분들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오랜만에 낮방송으로 이제 시브르보쇼를 찾아뵙는데 다음 주에도 저희가 이제 시브르보쇼를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볼 거고요. 오늘 고생하셨고 이따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